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질서 문란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2019년 3월 20일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 135만 평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중릉리 일대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쪽이 아주 부동산에 대한 그전 국민의 그 관심사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잠잠한 상태인데, 자, SK 하이닉스가 건설되는 그 도면이 바로 요겁니다. 요 도면이 한때 뭐 유출됐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도 이 도면은 이제 다 나와 있고요. 이것도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그 원산 면사무소에서 공람을 했죠. 공람을 해서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나온 것이 7월 달입니다. 이제 며칠 됐죠. 7월 달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 반도체 단지를 짓는 SK 하이닉스에서 이 단지 내에 4천 가구의 공동주택, 여기 공동주택 부지 있잖아요. 이 공동주택을 4천 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도 상업 문화 체육 시설을 갖춘 별도의 배우 도시를 만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SK 하이닉스와 그 SK 건설이 클러스터 내 부지 내 주거시설 용지, 자,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시설 용지가 있고요. 이 공동주택 4,000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원시설이 별도로 있고, 또 상업용지가 있죠. 지원시설,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원시설이 있고요. 여기 또 상업용지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상당히 이런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면 끝이 없고, 자, 차차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협력화 단지를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 협력화 단지를 이쪽으로, 농림지역 쪽으로 이전할 것과, 또 여기 학교 원삼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쪽에. 원삼 초등학교에 있는 요 부근에 떨어져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지금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이게 바로 뭐냐? SK 하이닉스 단지가 들어서는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닉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절대로 손해가 보지 않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자, 그 다음에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제가 색깔을 좀 표시를 했는데, 자, 요거, 요 도로 나오죠? 요 도로가 뭔 도로예요? 요 도로가? 지금 현재 57번 도로입니다. 57번 도로. 그래가지고 요쪽 지역이, 여기가 이제 어디쯤이냐면은, 저기, 보건진료소 있죠? 중릉리 보건진료소. 맨 처음에는 경계를 여기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용인시에서 공람을 한걸 보니까 요 밑에까지 여기 여기 뭐죠? 중릉이 마을 있는 데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이쪽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 중릉이 이쪽에 57번 도로, 자, 요만큼 쪽에 저기가 있죠? 용인 축구센터,
축구센터가 있어가지고, 자, 요 옆에 부분도 일부 수용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용인시에서 SK 하이닉스가 추진한 주거 및 상업 등의 그 지원시설 그 위에 별도로 용인시에서 배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측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어 토지 용계에 따르면 전체 부지 448만 그 평방미터 중 SK하이닉스 단지와 그 SK하이닉스 단지, 그 다음에 협력화 단지, 그 다음에 지원시설과 상업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이렇게 이제 그 주거시설 특히 부지 중에 한 4천 세대를 공동주택 건설을 이제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요,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상업, 문화,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배후 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런 구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걸 우리가 좀 포커스로 해서 잘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와 함께 주민들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배후도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말 뜻은 뭐냐?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 이 주변을 135만 평 개발되는 이 주변을 기존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 기억나시죠? 분당이라든지 또 평촌 3번, 부천의 중동 신도시, 일산의 그 고향의 일산 신도시, 이 1기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략이 됐던 우리는 그런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도요, 제가 용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용인시에서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이 SK 하이닉스 주변의 원산면 이 일대를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이 안에 주변에, 바로 주변 또 있죠? 주변에 배후도시로서 상업, 문화,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는 그런 배후도시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정주 생활이 가능했끔 해야만이 바로 침상도시, 그런 배드타운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개원한 그 용인시정연구원에 이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그런 기초 연구 용역을 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시정연구원에서는 용인시의 현안을 반영한 그런 기획과제로 반도체 배후도시와 함께 용인 플랫폼 시티 그런 그 교통이용 효율화 방안, 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용인시 산업구조 진단 및 첨단 산업방 육성 방안 등 그런 연구 과제를 각각 선정해서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용인시 또 용인시의 백공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후도시에 대한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SK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내에 계획한 그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용인시가 계획한 배후도시 기능은 상업,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배우, 그, 뭐, 침상도시가 아닌 배드타운이 아닌 그러한 바로 온 시민이 SK하이닉스와 함께 주거, 체육, 문화, 상업들이 그런 곁들여 있는 그러한 배우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월달에 나온 보도 소식에 의하면은 SK하이닉스가 이 안에 4,000세대의 그 주택을 짓는 것과 별도로 용인시에서도 이 주변에 배후도시를 건설을 해서 침상도시가 아닌 배드타운이 아닌 바로 기능, 상업, 문화, 체육시설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저의 의견과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용인 SK하이닉스 이제 첨단으로 갈수 있는 세계로 넘어설 수 있는 용인 SK하이닉스가 되기를 갈구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